저는 본문의 말씀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예요. 정말 욥이 위대하고 훌륭한 믿음이다. 한마디로 상상이 안 돼요. 저는 뭐 따라갈 수가 없는 욥의 믿음. 이야, 대단하다. 욥은 갑절의 복을 받았는데 이런 욥의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으로 승화된 가운데서 복된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않고 왼쪽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오른쪽 일하시나 돌이킬 수 없구나. 무슨 얘기인가? 욥이 이 상황 어떤 상황이냐면 열 자녀가 한순간 죽었죠. 동방의 제일 가부가 한순간에 완전히 길거리에 거지가 됐죠. 양 7천, 뭐 약대, 소 막 한순간에도 없어졌어요. 부인도 도망갔어요. 온몸 막창이 났어요. 지금 같은 길거리에 땅바닥에 떨어져서 노숙자예요, 노숙자. 친구들이 와서 계속 공박을 해요. 그런 상황에서 욥이 뭐란가, 그분이 일하고 계신다. 앞으로 가도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않지만 왼쪽에 일하시나 만날 수 없고 오른쪽에 일하시나 주님은 오른쪽 왼쪽에 일하시지만 나는 안 보이지만 하나님 일하고 있다. 캄캄한 상황에서, 절망적인 상황에서, 그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일하고 계신다. 이런 고백할 수 있겠어요? 감히 상상이 됩니까? 뭘 일을 해? 뭘 희망이 있다고? 땅바닥에 있던 노숙자가 온몸에 악창이 났는데 그분 일하고 계시네. 뭔 일하고 있는가? 내가 하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나의 이 고난의 길을 내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한마디만요. 내적 지유? 간단해요. 하나님이 다 알고 있어요. 억울합니까? 분합니까? 힘듭니까? 어렵습니까? 하나님 아신다는데요. 전능하신 분이, 날 만드신 분이, 알파, 오메가, 시작, 끝, 모든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이 아신다는데, 뭘 억울합니까? 주님 알아주면 됐지. 억만배 천국에 보상해줄 수도 있고. 주님이 아신다는데, 여러분 인생 주님이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있죠? 그분이 알면 됐지. 힘들어요? 억울합니까? 속상합니까? 너무나, 내가 이런 모함 가운데서 이런 내가 너무 억울해서 고통을 느껴서 괴로우십니까? 뭘 괴로워 고통을 느껴? 그분이 아시면 되지. 모릅니까? 날마다 복과 눈뜨나 나를 쳐다보고 계신데 손바닥에 새겼다는데요. 여러분요, 주님이나 모든 거 아신다. 아신다. 너무나 억울한 것 달고 남의 빽 달고 정말 내가 힘든 과정을 주님 아신다는데 주님이 여러분 모든 상황을 안다고 믿으지 말면 하세요. 진짜 진짜 믿어져요? 그러면 됐구만. 그분이 아신다는데 뭘 속상할 거 뭐 있어? 그분이 정확하게 공정하게 심판하고 판단 아신다는데 여분이요 나의 가는 길, 내 가는 길을 그분이 아시나니. 다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란가, 나를 단련하시는 이는 정금같이 나오리라. 내 지금 고난 가운데서 열 자녀가 죽었고 온몸 악장이 나고 전세장이 앞서서 부인까지 도망갔지만 이것이 나를 단련하기 위해서래. 다시 말하면 훈련해서 나를 더 크게 쓰시려고 한데 뭐 소가 어디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고 뭘 넣으면 단련이냐. 단련하시네.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 말 한마디에 여러분 금이 세 가지가 있어요. 황금은 99.7%, 순도 순금은 99.9%인데 지금 성경이 잘못 번역됐어요. 정금 100%예요. 나는 내 안에 불순을 뽑아내기 위해서 완전히 0.1% 정금. 그 말은 나는 회개한다 그 말이에요. 나는 고치게 한다. 나는 부족하다는 거. 불 속에 넣어서 내 모든
불순물을 뽑아내기 위해서, 나를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서, 나를 정금 만들고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 여기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문제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 나를 사랑해서 한다면 괜찮아잖아요. 아니, 사랑해서 복주라고 혼란을 시킨다는데 그거 못 견뎌? 왜 시험 들고 넘어집니까? 응? 마귀가 아무리 공격한다든. 여러분, 시험, 어떤 시험이든지 두 가지가 있어요. 테스트로 준 시험, 아브라함 독재, 이삭을 바쳐라. 이건 하나님이 준 시험이요. 템테이션, 유혹으로 막, 어쨌든 어떤 시험, 이기면 복이요. 어마어마한 시험이었어요. 화! 잘 됐다. 야! 하나님 나를 감당치 못할 시험을 지었는데, 내 시험을 대단하게 인정하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요셉의 감옥에 와서 2년 견디니까 복주잖아요. 잘 됐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되고 있는 거 알아요? 그래서 지성전이 세워지고 있는 거요. 감사해야 돼요. 잘 됐잖아요. 한 달 동안 폐쇄. 그래서 우리 교회가 유명해졌어. 감사해요. 아는 사람은 더 알아요. 이야, 광주에서 그래, 찍혔구나. 그랬구나. 다 알고 있더라고. 그것 때문에 유튜브, 그것 때문에 알았다는 거. 그것 때문에 부산 반대표 설교를 듣게 됐다는 거요. 하나님의 섭리 계획을 어떻게 합니까? 결국은 뭔가 여기서 오히려 나를 사랑해서 정금으로 나는 회개할 거 있다는 거예요. 불순을 빠져나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뭔가 내 말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라서, 이게 중요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이 말씀입니다. 말씀. 바로 따라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않냐고. 입술의 명을 어기지 않냐고. 정한 음식보다 말씀을 기억이 없구나. 새끼 밥 먹는 것보다 더 말씀 먹어. 더 읽어. 그러면 그럴수록 어렵고 머리 아프고 힘들면 좋다. 보자. 마귀야. 나는 말씀에 더 들어갈 거야. 주님 품에 더 들어가 볼 거야. 더 기억이 없구나. 말씀의 기억. 여러분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지 꿀성 있잖아. 여러분 고난 가운데 심령이 가난해지고 그때 내 마음이 낮아지기 때문에 말씀이 어찌 꿀송이처럼 단지 여기서 주님과 생명의 관계에 불의 관계 능력의 관계에 가져 더 깊은 주님의 품속에 들어간 찬스가 뭔가 고난이에요. 고난의 위기라 이르되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된 말씀을 언제 깨달은가. 심령이 가난해야 고난 가운데서 그래서 간절히 사모하게 돼요. 사슴의 신의 물자 갈겸은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여러분 사슴은 목마르면 목줄이 붙어 죽는데요. 그러듯이 나는 주님의 은혜를, 내가 주님의 은혜 아니 못 사가세요. 주님 내 은혜 주세요. 은혜 주세요. 간절히 뜨겁게 뜨겁게. 배고플 때요 쓴 것도 달아요. 목마를 때 얼마나 물맛이 좋은지 아세요? 갈급할 때 힘들 때 주님 내게 은혜 주세요. 주님을 못 사가세요. 주님의 절대적인 필요. 정말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또 뜨겁게 간절히. 그래서 영의 신앙, 성령의 사랑, 능력의 사람으로 변화된 복된 자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그는 또 일정한 누가 능히 돌이키랴 마음에 하고자 하신 것을 행하시나니. 마지막 14절 오늘 본문입니다. 그는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그런 이 말 있냐.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게 난 너무 위대한 고백이야. 뭘 작정해 지금. 알거지가 길거리 떨어져갖고 몸이 악착나갖고 언제 죽을지 모르겠구만. 부인도 도망가보고 자식도 다 죽어버리는데 내게 작정하신 것을, 나에게도 작정한 계획이 있다는 거. 내게 작정 이루신다고 감히 그런 말 할 수 있습니까? 뭘 작정을 해? 너 같은 게 뭐 작정이 있어 희망이 있냐? 내일 죽을지 모르겠구만. 그런 말 말아. 하나님 난 사랑받는 존재야. 내게 작정 이루신다. 여러분 어떤 상황에 이 고백할 수 있으면 그런 믿음 가지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 함부로 살 수 없어요. 나는 멋있는 인생 될 거야. 가치 있는 인생 될 거야. 내게 작정할 수 있다니까. 내 자 이룰 수 아무래도. 여봐 잘 견뎌내라. 복 줄게. 나는 그런 음성이 없었다고 봐요. 없어야 멋있어. 물론 꿈으로 보여주면 50% 뺏기다. 시험이 안 돼. 아무것도 안 보여버려. 그래도 말씀 있어? 하나님의 사랑이시야?
우연하냐? 절대 하나님 일하신다.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한번 답다. 내게 작정하신 것을 그분이 이루신다. 한번 다시 한번.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인생 되는 대로 살래요? 어? 바라는 대로 물결치는 대로 살아? 그저 적당히 살다가 그저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어버려? 한 번 사는데 그렇게 살고 싶습니까? 나는 그러고 싶지 않아요. 정말로 너무 억울해. 내가 이대로 죽은다면 너무 억울해. 너무 어? 물론 천국만 가면 감사해야지만 그게 내 마음의 꿈은 아니에요. 내게 작정을 이루실 것이다. 이루실 것이다. 나는 이 말이 너무 좋아. 내 마음의 고백이에요. 우리에게 자기 이루실 것이다. 이루실 것이다. 이루실 것이다. 내게 작정을 이루실 것이라는 믿음의 고백이 주님의 마음을 감당했고 주님의 그 능력을 끌어당겼고 천국지사가 일하기도 하고 사단이 완전히 박살난 순간 원망, 한숨, 불평 이건 마귀밥이요. 뭔 소리, 그런 소리지 마. 다 멋있게 일하실 거야. 더 복 주려고 그래. 응? 내게 작정을 이루실 것이라. 응? 작정하신 것이. 응? 자, 내게 작정하신 것이. 응? 자, 하나님이 오늘 작정을 이루신다. 이걸 정말 마음에 깊이 간직하시고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일에 바라고 믿었으니 하늘의 별처럼 많으랴. 응? 그래서 믿으니 의에게 줬고 창세기 15장 6절이요 그래놓고 바랄 수 없는 일에 바라고 믿었으니 100세가 되고 응? 살아난 90세 응? 여인으로서 경수가 끊어졌어요. 뭘 희망이 있습니까? 그런데 바랄 수 없는 중에 나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랄 수 있습니까? 그 나이에 아무것도 없구만. 우리가 지금 바랄 수 있습니까? 100만 개 종교 바랄 수 있는 거예요? 없어요. 나는 믿음을 고백해. 왜 무에서 유를 만든 전능하신 하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계속 믿음의 고백이 주님 일하고 있어요. 믿음의 고백이 이 사람에게서 바다에 던지라고 네 말을 해야 하고 그러면 돼요. 나는 믿음의 고백하고 믿음의 선포하고 계속 이렇게 마귀가 머리꼴 잡아 죽겠다고만 지금 죽겠대. 죽어버려라. 하늘 역사하신다. 할렐루야. 주님 웃으시네. 정말로 보여. 아멘. 그래. 고맙다. 그래. 네가 좀 그렇게 선포해라. 이교회 관계 살려주고 북한 살리고 세계 살아. 아멘. 역사하고 있어요. 아멘. 예, 고백. 예, 응답했는데 뭘 의심을 해. 하신다는데. 응? 하고 있잖아요. 지금 일하고 있잖아요. 우리 잘 되고 있잖아요. 아멘. 역사 나고 있잖아요. 전국에 막 지성이 세워지고 있잖아요. 응? 이야 하나님 멋있다. 나는 너무 행복하네. 아멘. 제 얼굴 행복이 안 보여요? 행복하죠? 아, 얼마나 재밌는지. 자, 성경에 다시 봐요. 잠언 16장 9절 보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마음을 그 걸음을 인도하신 여호와시니라. 자, 우리 하나님의 우리 길, 자기 이루신데, 마음으로 길을 계획해요. 걸음을 주님이 인도하셨고 있어요. 근데 어떻게 인도한가 보니까, 달리는 어떻게, 잠언 10장에서 보니까, 도가니는 을, 불면은 금을 연다고 하냐? 요한은 마음을 연다라니라. 마음을 연다는 것은요, 많은 어려운 고난, 불 속에 들어가면 강해지고, 단단해지고, 견고해지고, 성숙해지고, 내성이, 영성이, 힘이, 내 가슴에 막 불이 타. 강한 힘이 딱 보면 막 손에 들어와 봐. 뭔 당해요, 그냥. 정말로. 나는 힘이 나요. 와, 너희들 내 손에 있어. 아멘. 언제? 마음을 달려내야 되거든. 하루도 별의별 사건, 별의별 일 다
그 내 마음 줘요? 그래. 뭐 이미 답을 알았으니까 뭐 가는 길 가는 거 가는 게 나의 가는 길이니까. 자, 잠언 20장 24절.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께 넘어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 일을 할 수 있으랴. 이야, 멋있다. 우리 걸음이 누구? 하나님 낳았나니 자기 어찌 알 수 있으. 여러분, 자, 우리 안덕기 여기 와서 앉아있을 거 알아서 몰라서. 몰랐어. 몰랐어. 어찌 알 수 있으랴. 몰랐어. 내가 목사 대학 그렇게 할지 알아서 몰랐어. 몰랐어. 전혀 불신가정이요. 말도 아니요. 자, 잠언 심장이 보니까 마음의 경영은 사람이 있어도 말의 응답 요하기. 자, 마음의 경영이 그러나 응답은 하나님이 있는데요. 사람이 자기 보기는 깨끗해도 심령. 여러분 복받으려면 심이 깨끗해야 되는데 너희에게 요하기 맡기라. 경영과 이루. 자, 맡기고 이게 믿음이죠. 맡기고 이제. 그런데 사절에 너무 좋아. 시작. 여기 온갖 것을 그 시임에 적당하게 지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겠느냐. 나 이 말 너무 좋아. 아이고, 악인 나왔네. 악인도 적당하게 써먹어. 멋있게 써먹어. 할렐루야. 보디바 저 때문에 감옥 갔는데 그 길이 종이길을 넣고. 응? 여러분, 예스더. 응? 자, 모르드게. 누구 때문에? 하만. 하만이 완전히 악한 총리가. 그래갖고, 유다인 다 죽여라! 그랬을 때 모르드게 에스더를 하나님이 예비해놨다! 꽝! 그래갖고, 금식 박살내. 누가 멋있게 에스더의 그 진가가, 모르드게 진가가 언제 나왔습니까? 하만 때문에 하만도 악한 자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써먹었어. 이야, 멋있네. 근데 악한 자 왔다고 거기서 기가 빠지고 속상하고 뭐 이 일이 될란가 안 될란가 모르겠어. 왜 흔들려요? 왜 흔들려? 하나님 그걸 적당히 쓰시잖아요. 써먹고 있어. 참 멋있어. 잠언 19장에 입혀보니까 사람의 마음에는 마음의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 완성하리라. 하나님 마음의 계획도 하나님의 뜻 아니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돼. 근데 우리 인생이 내가 이 땅에 능력이 된 게 아니라는 건 난 너무 좋아한 말씀이 전도서 19장, 전도서 9장 16절. 자, 내가 해 아래서 보니 빠른 경제라고 선창 빨리 달리고 1등. 아니요, 세상 아니에요. 용사라고 좋은 아닌데. 지혜자라고 음식 먹는 것도 아니고 명찰자라고 재 먹는 것도 아니고. 어? 그러면 지혜 명찰자라고 돈 많이 버니까 아니요. 오히려 밀어냈던 사람이 돈을 더 많이 잘 벌어. 머리를 일단 날려먹어갖고 뭐 하다가 다 망해. 지신이 엄청 있는 거 아니고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자, 시기와 기회를 주장하신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금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시기와 기회를 주장하신 그 하나님을 경외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얼굴 보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세요. 발걸음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작정하신 거 이루실 것이라. 자, 야곱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사랑받고 그래서 이미 선택의 예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아버지 축복기도 받고 형 빚 받고 도망갔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창세기 28장에 보니까 결국은 자 베델에 거기에 유숙하다가 루스 들판에 돌베개고 향했다가 하늘문이 착 열렸고 사단이 오락대하고 천사가 위에 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이삭의 하나님이다 네 누운 땅을 네가 후사 주리라. 어마어마한 복받아. 언제 그런 일이 있었다고요? 돌베개 베고 잠자다가 형을 무서워서 도망가다가 허기진 배를 안고 울고 기도하다가. 여러분요, 연기는 참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야밤 중에 수철리끼리 혼자 외롭게 쓸쓸하게 도망가는 그 야곱의 심정 아십니까? 어? 어디 뭐 돌베개 베고 누워 잠자는데 턱바닥에서 폭신하게 이불도 없고 잡니까? 짐승소리 들리고 무섭기도 하고 배도 고프고. 여러분, 부모의
하여튼 난 품속에서는 주님 못 만난다니까요. 못 만나. 영계는 어쩔 수 없어. 위기 가운데서, 고난 가운데서 울다가 허기진 피를 낳고 자다가 돌베개. 돌베개가 아니 뭐 베개 할 수 없으니까 돌베개 베고 이거 자는 거지. 가 그때 영이 착 열리고 하나님 만나 주신 최대 축복. 나는 아브라함 이삭의 하나입니다. 자 에서의 하나님은 너희 하나입니다. 네 눈 땅을 구원해 주리라. 그러면서 내가 내 약속을 이루기까지 떠나지 아니하리라. 얼마나 야곱의 주님 만난 사건이 여기에서 있었어요. 여러분 주님 만나야 돼요. 밤중에 기도하다가 만나야 돼요. 그때가 역사가 나는 거예요. 평안하고 안전할 때 절대 주님 못 만납니다. 연계는 어쩔 수 없어요. 그때 야곱이 잠이 깨서 일어났고 와 이곳이 하늘의 문이 있는 곳이다. 그리고 돌을 기둥 닦고 기름을 붓고 여기서 뭐 이상한 꿈만 꿨네. 뭔 일인가 모르겠네. 그랬으면 별 볼 일 없는 게 자, 주님 만났다. 이곳이 하늘 문이 열린 곳이다. 베델이라는 것은 떡집, 약속의 말씀 받는 곳이다. 그 돌베개 다 기두시고 기름을 붓고 그 기름이 뭔 기름입니까? 지금 전 돈이 별로 없는 시대라 제일 좋은 기름이 지금 뭔 기름이요? 우리나라 같으면 참기름 참기름이 비싸잖아요. 맞아 거기다 한 방울 떨어졌어요? 그거 아니지 않대. 그럼 부숴버려 와! 아까워? 하나님 만난 장소 아깝냐고. 다 보고 막 울면서 나 무너질 것 같아. 너무 감격. 주님이 나한테 만나주셨네. 나를 찾아오셨네. 신앙생활은요 뜨거움과 감격이거든요. 맹수! 이런 말씀 들어서 그런 말 한 것만 그거 가. 그러진 않대요. 주님과는요 생명의 인격 관계, 사랑의 관계. 캬, 누가 보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막 감격해야지, 기뻐해야지. 찬양을 부르도 그렇고 나는 마음이 중요하다. 마음 신앙생활을 그렇게 만들거든요. 뜨거워야 되고, 캬, 하나님 목사 있다. 유교했더니 관계 잘해준다. 막 그 뭐 가슴 뭉클합니까? 에이 또 그런 얘기 하고 있네. 그럽니까? 아니 살려준다는데 응답하도 안 좋아? 그러면 북한에 공사한테 쓰고 있어? 감격해야지, 기뻐해야지. 나는 기름을 다 부었다는 그 자체가 멋있어. 인생이 좀 멋있게 사랑이 하나님이 단다면 멋있게 한번 살아라고. 깨지지 말고 다. 그리고 베델이다. 그리고 여기서 나의 가는 길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고 돌아가게 하시면 하나님 될 것이오. 내가 기둥으로 세운 것이 하나님의 집. 교회가 된 것이고 내가 10분을 드리겠나이다. 멋있게. 이 나는 사람이 이런 게 응답 받았어도요 어젯밤에 이상한 꿈만 나고 서 이런 사람 저는요 그러네요. 다 되거나 와. 그리고 그럼 좋아해? 막 뛰어. 야. 금식해라. 3일만 할게요. 6일간이라. 6일간이라고. 딱, 3가지가 딱, 그러면 적어놓고, 날마다, 주님, 그때 그러셨죠? 계속 이러고 있어요. 금식이라, 뭐, 일주일 오고 나니까, 뭐, 나, 내 머릿속에 딱 입력되거든요. 나는 그냥, 주님 뭐냐, 약속이니까. 그리고 믿고 계속, 누가 보면, 더 복주라구나. 야, 우리는 믿음의 관계 뭔가 약속이거든요. 꿈 얘기가 아니요. 약속 말씀이요. 성경은 아니지만 내게 주어진 약속이요. 약속 계시오. 말씀이요. 언약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믿으면 그 네 믿으면 되잖아요. 할렐루야. 다. 그리고 나서 예삼째 집에 이 시민 무슨 사려고 아주
완전히 빈털터리 됐는데 하나님 극적 역사 나갖고 또 복 받아가지고 돌아온데 또 32장에 사건이 붙었네. 그게 1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지라 그 땅 이름을 하나님의 군대 마하나임이라. 야폭강 사건 이제 형과 이제 씨름 400 군사하고 이제 붙은 사건인데 여기서 마하나임 하나님 군대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죽음 다 작전이야. 400 군사 데리고 오고 야곱은 사냐 죽냐 붙이고 막. 근데 수많은 천군 천사가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가 거기에 진치고 있었단 것이요. 이미 하나님의 손에 전부 작업해서 야곱을 깨뜨리고 부서뜨리게 해서 만들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길 인도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군대. 근데 하나님의 군대 그때 천사를 봤다는 거 멋있어. 야곱은 영이 그래도 열려있더라고. 그리고 천사를 보고 그리고 하나님 만나고 영기가 열린 것 같아서 그리고 간절히 기도하다가 기도하다가 결국은 야복강 기도하다가 이제 주님 만나고 분열 체험하고 네 이름 뭐이냐 야곱이다 그래갖고 복을 부어주고 이런 과정 하나하나가 우연히 전부 하나님의 경륜 섭리에서 오늘 욥이 말하듯이 내게 작전 이루실 것이라 야곱의 작정하신 거 이삭 아버지부터 계획했었고 복받았던 거 자기 이루신 하나님 하나님이 약속했으면 이루고 있잖아요. 자기가 넘어지고 쓰러진 것 같지만 결국 하나님이 이루고 있잖아요. 여러분 인생 계획이 바로 작정한 이루신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요셉이 죽은 자한테 국무총리가 됐다네. 얼마나 좋았을까. 얼마나 좋았을까. 조카도다 조카도다 내 아들 야곱을 버리라. 요셉을 버리라. 그리고 나서 보니까 그 다음에 이제 야곱의 인생이 창세기 40일 참 멋있어요. 46장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그의 모든 소유를 그거 나한테 보여주세요. 이르라. 띄워주세요. 그의 아버지 이삭이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자 무슨 얘기냐면 소유권화가 보혜세와 이르러 아버지 이삭이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니 자 요새 국무측 때 말 대드렸어요. 그래서 빨리 가시라 제사 드리더라고. 아들 콩이 돼서 빨리 가자고. 아니요 순서가 있어. 보혜세바는 아브라함 이삭 그 큰 그가 보혜세바 교회에 갔대. 다시 말하면 우물이 있는 거 보혜세바 재단 사지 보혜세바 가갖고 희생제사 드리면서 2절에 그 밤에 하나님 이상 중에 이스라엘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 아는지라 야곱이 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나는 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애굽으로 내려가게 두려워 말라. 지금 이제 요셉 궁극체 내가 아버지 다 오라겠단 말이요. 초청해서 내가 여기서 그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그래서 이루게 하리라. 그래서 400명 동안 낳고 60만, 그러니까 200만이 갖고 모세가 이제 건져내는 그것이 출애굽 사건이 되는데 지금 무슨 얘기냐면 야곱이 그러면서 결국은 기도하고 환상 보고 음성 듣고 해가지고 예배 드리고 응답받고 우리는 응답받아야 돼. 요셉이 총리 했다고 그냥 막 뛰어간 거 아니오. 다 제사 드리고 음성 듣고 그리고 다 70가족 이사를 가요. 이사. 놀랍게도. 근데 그래서 이제 요셉이 총리 돼갖고 이제 요셉이 아버지를 모시고 바로왕에 가요. 그때 47장 내용인데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 인도에 바로왕에 서기하니 바로가 야곱에 묻되 네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이르되 내 나그네께 세월이 130년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주상 나그네께 연조에 비치마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답다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나는 이 말이 너무 좋아. 가장 복받은 야곱이 이 험악한 세월을 보내니까 험악한 세월을 보냈네. 험악한 세월. 한마디 말로 표현 못해요. 아들 가장 사랑한 아들 요셉 22년 동안 죽은 줄 알고 있었고 가난다 흉년들하고 다 막 힘들고
얼마나 사랑하는 아이를 먼저 베냐민 다 죽어버리고 뭐 자식들이 서로 배달한 자식들이 싸우기 나고 험악한 세월을 자 여기서 차려 뭐 험악한 고생한 거야 하지 노 그게 센 사람일수록 험악한 세월을 보냈어도 깨뜨려 부었을 때 반드시 영의 사람 만들어가지고 이스라엘 바꾸리라 예를 우리 교회가 뭐 종교 개혁하고 뭐 민족을 세계 살리니까 그냥 될 것 같아요? 그냥 뭐 누가 못합니까 그거? 아브라함처럼 욥처럼 누가 못합니까? 다윗같이 흉내도 못 내요 사실 다니엘같이 우리는 다 죽을 고비를 다 죽음의 고비를 죽음의 저는 목회하면서 너무 호황스러워 이렇게 좋은 환경에 새끼 잘 먹고 잘 자고 뭐 걱정이요 누가 나 칼들을 죽이려게? 어? 북한에 수용소에 한번 있다고 찍었어. 근데 뭐 힘들어? 매주 집회 끈 거 힘들어? 아니, 말씀 듣고 찬양하는데 힘드냐고. 우리 생각들이요. 너무 호강스러운 거요. 호강스러운 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요, 돈 번 것도 엄청 힘듭니다. 쉽게 보지 마세요. 여러분 더 느끼잖아요. 세상에서 얼마나 어려운가. 뭐 대기업체 뭐 직원들 얼마나 일 많이 했는지 몰라요. 밤늦게 퇴근해요, 다. 만만치 않아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 한 것이 무엇이 힘들어? 힘들어.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하나님이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과정이 그 시험이 어려움이 고통이 인간관계가 힘들고 고통스럽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험악한 세월이지만 거기에 몰란함의 경륜과 뜻인데 고생하더라도 그 고생 의미가 있느냐 가치 있는 고생이냐 주님 때문에 한 고생이라면 의미와 가치 있어요 주님이 알아준 고생이고 고맙다 바울처럼 고생했을까 얼마나 40에 하나 가문미를 다섯 번이나 받았는데 뭐 상상이 안 되죠. 굶고 죽고를 먹고. 근데 그 의미가 얼마나 가치 있고 얼마나 보람 있고 얼마나 영광스럽고 그 고난 가운데서 주님을 더 사랑과 찬스럽고 있고 내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한가 이 고난 가운데서 내가 얼마나 주님을 더 간절히 사모했고 그래서 기도했고 만났고 그 상황에서 난 절대 배신하고 더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전 세상에 주님을 배우면 나는 내 인생 주님께 드릴 겁니다. 주기철 목사 같은 인생이 얼마나 멋있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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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엇이 멋입니까? 남이 감히 상상할 수 없는 믿음이 있고 기도가 있고 성령의 사랑이 있다면 그것이 존귀한 인생이잖아요. 야곱이 가장 복받는 인생이 험악한 세월을 보냈대요. 인생 험악합니까? 힘듭니까? 눈물골짜기입니까? 그게 쓰실라니까. 모세는 크게 있잖아. 40년 광야 생활도 있구만. 40년 광야 생활 쉽겠어요? 껍벌이 한 말만 있어도 처가세를 안 한다고 막 처가세를 해갖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80세까지. 다, 완전히 흰머리 나갖고, 맥없이. 그때다 모세야, 찾아오시네. 좀 젊었을 때 폐기 만성할 때 헤어지지. 그래서 보낼 만한 자를 보내셔서 나는 입법받는 자입니다. 못 온다는 거면 못 온다는 거. 너 못 나갈 때까지 기다려야 돼. 껑충을 까불 때는 가만 놔둬야 돼. 완전 힘 빠져버렸고. 주여 네 신을 벗어라. 네 주권을 향도하라. 그때부터 쓰시잖아요. 하나님은요. 그렇구나. 능력 없어. 능력인 하나님 능력 하나님 보여주기 때문에 능력은 문제가 아니야. 네 인격이고 네 마음 중심이고 오직 나만 의지한가 좀 보자. 그때까지 힘 좀 빼버려. 내려놔야 돼. 주님만 바라봐야 돼. 험악한 세월. 저는요 정말 하나님 은혜가 감사한 것이 자, 여기 상무동 이사 오기 전에. 산수동 어느 교회에서 밤새 철야했어 하나님. 달빵 안 나와요. 달빵. 달빵 안 나와요. 교회에서 막 그전에 기도원에 있을 데가 없었고 나와가지고 정말로 다
상무도 아무도 몰라. 근데 상무도 생각이 나. 상무동과 이사 가야 되겠다. 그 응답이야, 내 마음에. 버스를 내려갖고, 저기, 지금 이제, 없네. 지금 상무중앙학교 교회가 있었어요. 여기, 에스키 아파트 옛날. 그 앞에 내렸어요. 그래, 하나님, 어디로 갈 줄 알지? 캬, 방을 와이켈라셜라셜라셜라셜. 하나님, 달방 하나 어디로 안 돼요? 뭐, 달방 하나 얻을 돈 밖에 없으니까. 캬, 어디로 가야 되니까. 방 하나 어디로. 호롤 단신. 그리고 막 근데 생각할 때 이 변두리 도로 가까이 있는 비쌀 것 같더라고. 쫙 구석대기 들어가야 돼. 시골 마을로 막 파원을 기도하는데 마륵동 저기 종수장인데 그러더라. 근데 거기 사람만 한 번만 어? 박 기사님 어? 어? 저 집사님 옛날 신학교 집사를 만난 거야. 하, 제가 달방 하나 들어왔어요. 우와, 자기 전도 하나 했다고, 그분 이제 앞에 교회 다녀. 이제 내가 믿음 생활 잘 알거든요. 전도 하나 자기 교구 시키려고 좋아해갖고 방을 소개해. 그것이 이만한 달방을 놔둔 거예요. 근데 그게 얼마나 힘이 되지 않아요? 아무도 없는데도. 한 사람 만난 게. 그래갖고 이제 달방 하나 얻어놓고, 혼합곡 옛날 쌀, 혼합곡이 있어서 한 말. 좀 싸, 쌀이. 썩은 쌀 같아. 몇 년 동안 정부미 혼합곡 한 말 그것도 반뜬 돈 주고 반뜬 애상으로 가갖고 아, 간장 하나 넣고 호박이 하나 넣고 그래 놓고 다섯 식구 밥을 먹고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감사한지 주여 감사합니다. 한 6개월 동안 이상 가지고 다 흩어져갖고 나는 매날 교회 너무 교회 뒤에 잠이나자고 우리 집 4층 방 있는 거 아니에요. 그냥 의자에서 잠을 10일 금식하고도 의자에서 누워있어 그냥. 여전사가 불쌍한 게 뭐 갖다 놓고 그런 먹고 앉았어요. 근데 달방 한다 어디나 얼마나 좋겠어. 얼마나 뛰고 행복이 다 아니겠잖아요. 가족끼리 같이 잠자 얼마나 좋았는지. 그날 밤에 철야파라 산을 가. 그거 당연한 거예요. 그때는. 산에 가서 혼자 밤새 막 주님, 주님 오는 길. 나에 가는 길 오직 그가 하시느니 나를 단련하시네. 참 뭐. 주님이 자 오늘 제목이 뭐요?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그때 산에 가서 밤새 100일 오고 1년 오고 금식하고 철회하면서 주님 보여준 것도 다 이루고 있어 지금. 할렐루야. 지금 생각하면 그때 그때 누가 나한테 돈 줬으면 망해. 우리 누나들도 있고 괜찮았거든. 한 군데 안 가. 창피하니까. 절대 안 찾아가. 죽으면 죽으리라. 응? 우리 셋째 명이 내 책을 보고 잘 살았거든. 서울 약국도 오고. 인자 믿어. 인자 그 책을 보고 영호야 네가 그렇게 그때 힘들었냐. 그때 나한테 좀 오지. 거기서 네가 나한테 오겠냐? 안 가지. 내 꼬라지 같은 사람이 가가지나 망해갖고 안 가버리지. 형이가 창피하게 못 들어가. 산에 아직 못났어. 산에가 산에 만나버려야지 그냥. 절대 손볼 저는 개척이갖고 어디 가서 이렇게 그 선거해달라고 가본 적이 없어요. 2년 만에 제가 선거해버렸어 그냥. 내게 작다는 주님의 자존심이잖아요. 내가 누구한테. 자,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작정을 이루신대. 우리 김민근 사님이 박영 목사가 잘한 거 몇 가지 기억해요? 첫째 개척한 거, 두 번째 성가지가 열린 거, 세 번째 더블시 싸운 거, 넷째 애국운동한 거, 막 먹고 쭉쭉쭉쭉쭉. 지금 종교개혁한 거 있죠. 7천 명 여기서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루고 있잖아요. 달방 생활 했더라도 이루잖아요. 험악한 세월. 자, 여러분요.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이 비전이 내 박용 개인 거예요. 우리 안디옥교 거예요. 아멘요? 그 누가 안디옥교예요? 여러분이 안디옥교회지. 여러분이 안디옥 교회야. 여러분 안디옥 교회란 것은 에클레시아 구원받은 사람 모임인데
이것은 예배당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배당, 집당이 건물이요. 우리가 교회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그냥 머리가 되고 목사가 머리 되면 이단 되버려. 나는 뭔 일을? 내가 물어볼게. 내가 몸짓에 뭔 역할일까? 어? 그래. 이 말만 해. 말만 나불나불해. 입을 태우네. 나보다 선발대라고 하면 안 돼. 나 이거 말 거예요. 그냥 응답받고 말만 해. 대언해야지. 하나님 말씀만 지금 전하잖아요. 나 말씀만 전할 거예요. 목사는요 높은 사람은 아니에요. 그 뭐예요? 존귀한 자. 뭐든 자? 내가 높은 사람 되면 망해. 나는 높은 사람 되면 큰일 나. 당회장 무턱이 높으면 안 돼. 다 만나줄게. 할렐루야. 다 만나줄게. 앞으로 나와. 몸을 꽉꽉 눌러줄게. 내가 주신 게 뭐예요? 그 대신 나는 존귀한 자야. 저는요 억만금을 준다기 나는 누나 나 깜짝 안 할 거예요. 아멘. 내가 돈에 움직일 것 같아? 나는 존귀한 자인데? 주님의 종인데? 예수님이 왕이신데? 난 주님의 대언자인데? 이 말씀 믿으면 천국이 오니 말씀 깨달으면 인생이 바꿔져요. 바꿔진다니까. 내게 작정하시 이루실 거야. 요배 이 고백이 할 수 있겠냐고. 말당이 상상이니. 노술자가 무슨 작정하는 것이 이룰 거 말고요. 응? 뭔 힘 있다고. 나는 고난고난에도 요배 고난 요 따라가서 왜냐마 열 자녀. 지금 열 자녀 안 낳거든. 열 자녀가 다 주고 한순간 한 명도 안 자고 다 빡 그쭉. 이게 기적이야. 한 명도 안 자고 다 주고 버렸어. 봐라. 그래도 찬양을 해. 그냥 그래도 막 끝까지 감사해 버려. 아 마귀하고 하나님하고 하나님의 자존심을 모시게. 자존심 여기 자존심을 세워드렸더라고. 하나님 자존심 알았어. 여기 읽을 것을. 응? 마귀 대가리 깨부고 싶어서 주님이 야 내 중에 욕을 받느냐 막 자랑하고 받느냐 광야 지켜봐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막 자랑해서 마귀한테 이것들이 달라들고 난리야. 막. 응? 근데 다 도망가고 있어. 아멘. 누구 때문에? 여러분이 기도 때문에. 말씀 때문에. 불 때문에. 막 기억도 할 거요. 이제 이 학무동은 다 쫓아버렸거든. 이제 서울 쫓으러 가려고. 내일 모레. 할렐루야. 다 쫓아. 막. 용산까지 다 쫓이고, 서울 다 쫓이고, 부산까지 쫓아버리고. 우리 국내에 있는 거 다 그대로 태평양 바다로 막 몰아내버렸네. 아멘이죠? 이런 소리가 재밌어 없어? 재밌어요. 재밌어. 오늘 우리는 내 인생이 뭔가. 자, 한 구절만 더 봐요. 창세기 45장에 이제 요셉으로 끝내야 됩니다. 그가 곡물총리가 되었는데 형들이 이제 벌벌 떨고 난리 났어요. 근데 요셉은 하나님의 큰 경륜과 당신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 한탄하지 마소. 하나님의 생명을 주셔 나를 당해 못해 버리셨나이다. 이 땅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의 보존을 보시나니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이 아니오 하나님이시라. 멋있어요. 당신 나를 팔아먹은 것이 아니라고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냈다고. 종이 삼으려고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 삼으시고 온 집에 주를 삼으시고 온 땅에 통째로 삼으셨나이다. 당신 나를 판 것이 아니오. 인간적은 팔았어 장들이. 그러나 하나님이 이리 보내셨다는 엄청난 하나님의 경륜과 성리를 알았어요. 여러분요 하나님의 경륜 성리를 알았으면 형 미울 것도 없어. 하나님 그렇게 하셨네. 여러분요 그림을 봐. 영적 신앙이라는 것은 뭔가 하나님의 손길을 보세요. 하나님의 역사를 보세요. 무엇이 믿음입니까? 사랑이 하나님을 보고 바라보고 하나님 일하신 것을 경험하고 느끼고 하나님이 자 여기서 총리 돼서 좋은 것이 아니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쓰시고 하
하나님이 보여주고 해의 달이 전하고 열한별이 전하고 열한별 나를 전하니 그 하나님이 나를 이루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고 체험했었을 때 멋있잖아요. 저는 그 기쁨이 있어요. 이야, 그래 하나님의 계획 이루시네. 우리가 뭐가 안 돼, 나 같은 거 뭐가 안 돼, 우리 성도가 뭐가 안 돼,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일하시네. 종이가 된들 뭘 한들 이 땅이 잠깐 끝나요. 백만 개 한들 새끼 밥 먹고 가요. 주님, 내가 뭐가 내 내게 관심 가지시고 나를 또 일하시고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일하셨네. 응답하셨네. 그 음식을 세 번 하게 만들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셨네. 그리고 종교 개혁하게 하시고 그래 주사빠고 싸우고 더블 싸우고 대면 싸우고 그래 지금 재판받고 그래 이재명 지옥 끝나고 큰 소리 쳤더니 130만 명 와 이제부터 또 와 그러니까 잘 됐어 잘 됐어. 나는 오히려 아 그런 멋지게 되고 그런 계산하고 오늘 내가 나는 진리를 사주했고 보험했고 원칙대로 갖고 하나님의 경륜을 뜻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달려갔는데 주님이 그래 너는 내 뜻을 이루게 달려왔다 달려왔다 고맙다 그 말 한마디면 된 거 아니요? 한 번 사는 인생 어떤 삶을 살고 싶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멋있는 인생 달려온 걸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기쁘냐고 주님이 역사를 보고 주님이 능력을 보고 주님이 일하심을 느꼈을 때 여기에 감사 감격하십니까? 저는 행복해요. 진짜 행복해요. 이야 진짜 이루고 있구나. 진짜 하고 있구나. 아니 아직 뭐 자리 텅텅 비었는데 뭐 큰 소리 치세요 그렇습니까? 저는 이미 기쁨을 누려요. 나는 행복해. 나는 영적으로 주님 만난 거야. 그리고 하나도 안 무서워. 더 어려움이 오고 작년에 9월 17일 날 야 10일 금식을 했더니 9월 17일이면 해결이 9월 17일 날 무혐의 검찰청에서 통지가 와서 금식 응답이 됐구나. 저는 하루도 안 틀려 일하고 있고 수많은 사람 여러분이 프린트 보시고 어마어마 응답하고 있잖아요. 우연입니까? 일하고 있는 거 믿지 않습니까? 내 개인 얘기가 아니잖아요. 국가이잖아요. 하나님이 정말 한 달 전에 한두 달 전에 팍 얼마 달려가는데 뭐란가 국가 문제다 5분 전에 도착했다 합격 통일도 안 될 거예요. 아멘이죠. 국가 문제이기 때문에 전심으로 그래서 주님이 일하고 있어요. 이 말 듣고 기쁘고 행복하면 이미 내가 누리고 있는 거예요. 먹고 있는 말씀을 맛을 안 사람이고 긴가민가 두고 보자 그럼 그 정도밖에 50% 안 믿어 알았어요. 복은 알아서 해야 돼. 저는 그걸 알아. 그리고 행복해요. 진짜 아, 하나님 일하고 계신다. 감사합시다. 믿음으로 고백하시고 감사하시고 날마다 주님이 일하심을 느끼시고 뭘 높이 되고 잘 된 것이 아니라니까요. 동행이 기쁨, 말씀이 기쁨, 주님하고 있고 내게 작정하신 이루실 것이라니 이 욥의 고백이 얼마나 멋있는 고백입니까? 우리에게 이루신다. 바로 우리에게 고백하고 그 고백 그랬더니 나중에 욥은 그대로 이루어져 갖고 갑자기 복받고 열 자녀 복받고 욥기의 저자가 돼서 성경에 욥기가 없었다면 얼마나 심심할까. 얼마나 욥이 얼마나 위대한 일이 있는가. 욥이 희생해서 헌신해서 하나님 미래의 그 열매가 얼마나 멋있습니까. 욥에 있네 욥에 있네 봐라. 복 받았지 않느냐. 천국에 욥은 얼마나 영광의 면류가 있을까요. 상상이 안 돼요. 저는 확신합니다. 말씀이 뭔가 이 말씀 깨닫고 끝까지 내게 작정이 있다. 개인이 아니고 우리 교회 작정이고 교회, 여러분 개인 작정이고 그것에 이루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감사로 기뻐 달리게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Thank you.
주님.